프로 야구리그 KT 위즈와 NC 다이노스 두 팀 간의 6차전 경기가 이곳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수원은 상대양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송영기 선수입니다. 1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배정대 선수입니다. 시즌 4분 9리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는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7리 초구. 초구 때립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7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견제 세이프!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초구 때렸는데요. 1루수가 잡아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7리 14개의 홈런 3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이번엔 3대야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수로 가겠습니다. 2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강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3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헨리 4개의 홈런 2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구명성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안하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스코어는 5대0.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3리 4개의 홈런 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안치영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초구는 헛스윙.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 앞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타구가 들어온 몸인데 정말 잘 때려냈습니다. KTBG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홈으로 옵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KTBG. 점수는 5대2. 타석의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성공이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점만을 한 KT 위즈. 점수는 5대3.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이번 이닝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KT 위즈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엘로스 아웃. 스코어는 5-3. 2점 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공영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잘 왔습니다. 8번 타자 박병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2루수 땅볼. 2루수 잡았고요. 투아웃 됐습니다. 9번 타자 안치영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5-3. 2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1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5-3. 2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1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1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박건우가 내려왔습니다. 박건우가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7번 타자 김영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테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의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스코어는 5-3. 2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안치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파울이 됩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홈런 갑니다. 골로퍼 시즌 1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말살 앞두고 보시면 완전히 빗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6점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1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수 1루로 아웃. 1루에서 아웃. 원아웃.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1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입니다. 아, 페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1루 베이스 뒤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2루
태그아웃 됐습니다. 동점 기사가 바로 홈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1루 땅볼 엘로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4 한 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동하겠습니다. 8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강수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4석의 7번 타자 홍영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오른쪽 밀었습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3아웃. 오늘 네 번째 3자 범퇴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5대4 한 점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경주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안치영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 갑니다. 타구는 병살 코스. 2루수가 잡아서 2루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늘 경기 NC 다이노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